자, 수험생 여러분, 우리 이어서 오늘 봅니다. 기본서 38페이지 16번 가산세 별표 실험 3개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가산세가 어떤 거냐? 자, 그럼 여기 한번 의의만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에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법에 의해서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여기 밑줄입니다. 교재에 거기 기본서 여러분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산세예요. 징수 순서상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에 포함돼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지방세 또는 국세 세목으로 한다. 그 말은 가산세도 조세 어떻게 한다? 포함시킨다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고나 불성실에서 가산세가 예를 들어서 신고나 불성실에서 가산세가 만약에 20만 원이 계산됐다. 자, 그러면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요 가산세 20만 원을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럴 때 고지서 보낼 때 얼마 내라고 보내요? 120만 원 내라고 보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어떻게 하냐? 포함을 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그 말은 가산세 조세에 포함시킨다는 거고. 다만 해당 지방세, 국세를 밑줄 쫙입니다. 여러분들 교재고 기본서에 밑줄을 그으시고. 다만 해당 지방세 또는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한 세목에 포함하지 않는다. 세금을 깎아주는데 가산세까지 깎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는 거죠. 120만 원대로 보내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산세 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쪽 보겠습니다. 네, 가산세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자, 가산세 한번 봅니다. 자, 가산세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산세는, 먼저 여러분요, 가산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 의무를 불성실했을 때 적용되는 게 뭐냐면, 가산세입니다. 가산세는, 그 신고 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행정벌적,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산세는 여러분요, 조세에 포함을 시켜야 포함시키잖아요. 아까 금방 봤습니다.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켜야 포함시키잖아요. 포함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과세권자가 계산한 세금이 산출세액이 100만 원, 그럼 가산세 20만 원 합해서 120만 원대라고 보내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킵니다. 근데 가산세에 가산금을 포함해요? 포함하잖아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까 그저 여러분들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징수 순서상 앞에 가산세에 포함돼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특징이요. 그다음에 종류를 한번 볼까요? 가산세의 종류요. 가산세는 신고 행위와 납부 행위를 구별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취득세.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예요. 취득일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거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납부하자는 것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신고는 했는데 납부만 안 했어요? 그럼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적용되는 거고,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어? 그러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해서 합한 게 이게 가산세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산세. 신고 행위와 납부 행위를 구별하는데, 신고를 불성실했을 때, 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달리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40%, 그 다음에 20%, 10% 이렇게 적용되는데요.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40%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냐? 부정한 방법으로,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합니다. 부정한 방법이 뭐냐면, 법령의 기본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뭐, 줄긋고 요을 거 아니고요. 그냥 짐작만 하면 돼요.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파기하거나, 그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적게 신고합니다. 자, 그랬을 때, 4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납부신고, 납부세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에 40%니까 40만 원의 가산세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20%는 어떤 거냐? 그냥, 웃자다 보니까 그냥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가 산세는 20%고, 무신고 납부세액이 20%고, 그 다음에 신고했는데 과소신고, 적게 신고했어요? 그럼 10%가 증대됩니다.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그 다음날 헐벌떡 뛰어가더라도, 일단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신고불성실산세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걸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증대해요.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계다가, 대통령 영이 정하는 시중금리를 감안한 이자율, 이게 0.06%, 현재 10만분의 25. 자, 0.06%로, 그 다음에 거기다가 미납 일수를 곱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6%,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계 0.06%로 증대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입니다. 근데 다만, 지방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인데 국세는요, 국세는 올해 2020년도부터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라는 것이 신설이 됐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이제 잠깐 우리가 이따가 제가 설명을 자세히 또 이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산금까지 보고요, 국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용어가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교재 그래서 38페이지 제가 의의받고 특징 양가로 2번 특징에서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국세가산세에서 길게 나와 있어요. 무신고가산세 39페이지, 부정한 행위가 뭔지 이런 거 참고적으로 보시고, 과소신고가산세,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에 과소신고가산세에서 박스 내용을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그래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구하는 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A,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40% 요구하고, 그 다음에 B번,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 납부한 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 자 구하고요. 그래가지고 A와 B를 합한 게 이제 합한 게 이게 과소신고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가 돼요.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10%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납부지연 가산세는 이제 국세에서는 종전의 지방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라고 하는 것을 국세에서는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체납한 세액에, 요 체납세액에 요것은 75% 한도 내에서, 75% 한도 내에서 지방세는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에 75% 한도 내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납부지연가산세가 어떤 건지 우리가 설명을 일률 과정에서 배웠는데 그래도 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41페이지 내용들은 나중에 기한화 신고, 수송 신고라는 것이 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갑니다. 과감하게 넘기세요. 42페이지 가산세 해가지고요. 국세 가산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세 가산세. 물론 이제 가산세 한도가 이제 이게 이제 국세는 좀 다르지만 지방세는 75% 한도 내 수용되고 국세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뭐 각각 5천만 원 뭐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국세 가산세 한번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에 관한 이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라든가 가산세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양가로 사원 지방세 가산세도 길게 42, 43페이지 나와 있지만 요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가산세 그러면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가산세 종류,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기는 하루만 딱 지나도 길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거예요.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6%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중된다,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길게 43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들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보시면은 세목별 가산세 비교 그래가지고 취득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취득세, 지방세, 가산세 비교요. 먼저 44페이지 봅니다. 교재. 그래서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일반 가산세 쭉 나와 있고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어떤 건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산금에 관한 게 이제 나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가산금을 먼저 이제 우리가 배우고 요 내용들을 쭉 한번 제가 세목별 가산세를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45페이지 17번에 지방세 가산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지방세 가산금 한번 볼게요. 의의를 보니까요. 가산금이란 그 꽃표시
각주 표시를 보세요. 지방세 가산금인데 가산금은 본세가 아닌 연체액 성격을 부과하기 때문에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건지 가산세에 관해서 제가 특징 종류를 말씀드렸는데 가산금도 제가 한번 설명을 쭉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또 한번 드리게 보겠습니다. 가산금 한번 봅니다. 가산금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는 금방 각주 표시에 살짝 나왔던 것처럼 가산금은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게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게 가산금이고요. 가산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해요.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여러분 아까 가산세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산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고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포함시키지 않고요. 아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켰잖아요. 그죠? 과세권에서 다시 계산한 셈이 100만원, 가산세 20만원, 합해서 120만원 내로 보내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키는데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는 좀 이따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종류를 보시면 가산금의 종류는요. 먼저 학자들이 구별해요. 일반가산금과 그 다음에 중가산금이라는 것으로 구별합니다. 일반가산금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있는데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체납세액의 3%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중가산금이라는 것은 자 납기 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있죠.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자, 한 달씩 지날 때마다, 경과시마다, 예, 요거, 0.75%에요. 1만 분의 75, 즉 0.75%씩 중과상금이라는 게 적용돼요. 그러니까 고수익 지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헐레벌떡 뛰어가서 내더라도 3%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한 달씩, 납부기한 지나서 한 달씩 지날 때마다 0.75%씩 중과상금 적용되는데, 이거, 끝까지 버티면 평생 따라보는 것은 아니고 60개월에 한해서만 중과상금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1년 12달 하면 5년이죠. 그러면 중과상금은 보세요. 0.75% 곱하기 60이니까 중과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45%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일반가산금 3% 값이니까 가산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48%까지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에 기재된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고지세액이 1,000만 원인데 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2012년 만약에 7월 31일이 납부기한이었어요. 2012년 7월 31일. 근데 이 사람이 실제 납부한 게 2020년 만약에 5월 4일이다. 그러면 일반상과 중과상의 총 합계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고지세액이 1,000만 원일 때 일반상과 중과상의 총 합계액은 얼마예요? 자, 2012년 7월 31일 하루만 딱 지나도 일반상은 3% 깔았겠죠? 자, 계속 한 달씩 지나서 5년이 지났으니까 중과상금 최대 45% 붙었겠죠? 그러니까 일반가산금과 중과상금의 총합계, 그러니까 48%니까 480만 원이 일반가산금과 중과상금의 총합계액이 됩니다. 가산금은 토탈 고지세액이 1,000만 원일 때 480만 원의 가산금이 붙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중과상금 적용하려면 체납한 지방세가 있죠. 체납 지방세가 중과상금 적용하려면 체납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일 때는요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아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그냥 30만 원 넘어야지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중과상금 적용하면 우습잖아요. 그래서 30만 원 미만은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30만 원 이상부터 중과상금을 적용한다는 얘기고요. 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게요, 가산금 규정은 지방세 가산금이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세에서는 이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국세에서는 종전의 가산금 규정을 없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랑 통합해서 납부 지연 가산세가 신설이 됐거든요. 그 얘기 좀 이따 쭉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예, 교재 45페이지 17번 지방세 가산금. 가산금은 본세가 아닌 연체액 성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밑줄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 그 얘기 밑줄이고 그다음에 의가 나오는데 하여튼 가산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48%가 적용될 수 있고 조세를 나쁘기 한까지 납부하자는데 고지세액 가산에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가산금 3%, 그 다음에 이거 가산금이 나왔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가산세는 좀 이따가 한번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산금, 일반 가산금 3%고 중가산금이라는 거 납기후에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0.75%씩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는 거, 체납한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중과상 종하자한다. 그 30만 원 이상부터 적용하고,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다. 세목별로 판단한다. 세목별로.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재산세 고지서에 보면 재산세 고지서에 보면 재산세 얼마, 그다음에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특정 부동산 분 재산세 친구죠. 예. 둘 다 보통 징수합니다. 근데 같은 무렵에 고지서 두 장 보내면 서로 불편하니까 재산세 고지서에 이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 분을 나란히 적어서 같이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얘네들이 30만 원 미만인지 중과상 적용할 때 판단할 때는 세목별로 재산세가 30만 원 미만인지 지역자원시설세가 30만 원 미만인지 세목별로 판단합니다. 자, 그런 건데 시험에서는 납세 고지서별로 판단한다. 그럼 X예요. 그래서 교재 거기 기본서 여러분들이 자 46페이지 여러분 넘어가서 보시니까 양가로 2번 자 지방세가 상금의 구분계에서 일반가산금 3% 밑줄이고 중과상금 다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에 체납한 조세를 납부기 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납부기 한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밑줄 조약이죠. 1만 분의 75, 0.75% 적용된다는 거 밑줄이고, 이 경우 중과상금을 가산해서 징수한 기간은 60개월 초과하지 않는다는 거 밑줄이고, 또 니은번도 밑줄이죠. 체납된 납세고지서를 3개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있을 때는 세목별로 판단한다는 거. 여기 세목별 판단에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놓고 여러분이 뭐라고 써놓냐면 세목별 여기다가 납세 고지서별로 판단한다. 그럼 틀려요. 납세 고지서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세목별로 판단합니다. 재산세가 30만 원 미만인지 지역자원세가 30만 원 미만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 밑줄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참고의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납부지연 가산세가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봅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이요. 하여튼 뭐 가산금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산금에 관해서는 이렇게 가산세와 가산금 비교 여러분 자 한번 가볍게 보시고요. 교재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납부지연 가산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산세는 그 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는데 가산금은 연체 성격으로 부과하고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하는데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건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설명드리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소개해 드리는 게 낫겠네요. 여러분들 한번 봅니다. 어떤 얘기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까 가산금 일반가산금 중과상금 배웠어요. 그럼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기재된 그 고지세액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0만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고지세액이 100만원인데 고지세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납기가 2020년 7월 31일까지로 돼 있었는데 실제 이 사람이 납부한 날은 실제 납부일은 2020년 11월 13일입니다. 그랬을 때 일반가산금과 중과상금을 구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보세요. 그러면 먼저 7월 31일 있죠. 이것도 질문 많이 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7월 31일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8월 1일이 되면 일반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일반가산금 적용됩니다. 3%가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자 계속 왔네요. 그러면 납부기한 지나서 이제 한 달이요. 8월 31일 있죠. 여기 이제 납부기한 지나서 한 달 딱 지나면 9월 1일이 되면 이때는 이제 중과상금이 적용됩니다. 중과상금이 적용돼요. 중과상금이 적용됩니다. 자, 한 달 지나면 이제 중과상금.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또 8월 31일에서 한 달, 9월 30일, 이제 또 한 달이
지나면 10월 1일이 되면 요거 중과상금 또 0.75%가 또 적용됩니다. 중과상금. 그 다음에 9월 30일에서 한 달이면 10월 31일을 요거 또 한 달에서 딱 하루 또 딱 지나면 11월 1일이 되면 중과상금 0.75%가 적용됩니다. 자, 근데 보세요. 11월 31일 넘진 않았잖아요. 11월 13일 날 냈다고 했으니까 이제 11월 3 여기서 한 달을 넘진 않았으니까 요까지만. 그러면 보세요. 요걸 헷갈렸는데 고지세 기준 나쁘게 한 하루 딱 지나면 일반과상금 3%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과상금이 더해지는 과상금이 중과상금인데 나쁘게 한 예로서 한 달, 8월 30일 한 달 딱 지나면 9월 1일이 되면 요것만 생각해요. 9월 1일이 되면 0.75 중과상금. 또 한 달 10월 1일이 되면 또 중과상금. 또 한 달 11월 1일이 되면 중과상금 저 0.75%입니다. 근데 12월 1일 안 넘었잖아요. 여기 11월 13일 날 했다니까. 그러니까 자,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일반과상금은 3%고요. 자, 일반과상금 3%. 그러니까 100만 원일 때 3만 원이고, 그 다음에 중과상금 보시면 체납세액 100만 원에다가 0.75% 곱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미납 월수를 곱해요. 하나, 둘, 셋, 3개월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합니다. 그래서 일반과상금 3%니까 3만 원에다가 중과상금 100만 원에 0.75%니까 얼마예요? 100만 원에 0.75%니까 얼마입니까, 여러분? 에? 7,500원인가요? 예, 100만 원에, 자, 1%는 만 원이고 0.75%니까 7,500원. 여기다가 3 해가지고 요거 얼마입니까? 3, 5, 15, 3, 7, 21, 22,500원인가요? 22,5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토탈 해가지고 뭐 자, 3만 원에다가 22,500원 합치니까 일반과상금 중과상금은 얼마입니까? 52,500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지금 계산은 아직 못해도 돼요. 여러분 뭘 절거에서 설명하려고 하냐면 가상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요때 9월 1일이 됐을 때 가상금을 조세에 포함한다고 그랬으면 103만 원에 0.75% 해야 되는데 가상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체납세액 100만 원에다가 0.75% 곱하기 미납 월수를 곱해서 구한다는 거. 계산은 오늘 못해도 돼요. 다음에 할 거고요. 자, 요거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반가상금과 중과상금에서 가상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국가나 자체가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여기 계속 요 103만 원, 만약에 가상금을 조세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103만 원 0.75% 또 여기 얹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복리로 가지 않고 이렇게 하루 지나면 일반가상금,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이렇게 중과상금 적용되고 가상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요것만 오늘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봅니다. 지방세 중에서 가산세 없이 가상금만 적용되는 세금 어떤 거냐? 재산세요. 여러분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됩니다. 그죠?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여러분이 딱 보고 아 진짜 여보 우리 집 재산세는 올해부터는 내가 세법 공부했으니까 내가 계산할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는 이렇게 가상금만 적용됩니다. 으뜸 경우에도요. 그래서 나중에 재산세 문제에서 뭘 안 했다고 신고 안 했다고 가산세 적용된다 무조건 틀려요. 가상금만 적용되고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상금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세금 갖다가 가상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 우리 교재 46페이지 여러분들 나와 있는 얘기들 표 여러분들이 자 표에 여러분들이 다 그 별 표시하시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납부지연 가산세 그 교재 그 46페이지 참고 납부지연 가산세 나와 있죠. 요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자, 어떤 거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다시 가가지고 가산세 관한 내용들을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세목별로요.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럼 여러분 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자, 이게 2020년도 올해 신설이 됐습니다. 종전에 국세에서요, 가산금 규정과 지방세는 가산금 규정이 있지만 국세는 이제 삭제됐습니다. 종전에 가산금 3% 적용됐던 이 가산금 규정과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있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됐던 이것을 통합을 시켰어요. 1일
0.025%로 적용됐던 이것을 2020년도부터 통합시켰습니다. 여러분, 자, 가상금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되는 세금, 납부기 한내 미납부하면 가상금이잖아요.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기 하루 딱 지나 그 다음에 납부하자는 것에 대해서 납부불손을 가산세입니다. 그러면 신고 납부하는 세금 납부불손을 가산세고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미납부하면 가상금이에요. 여러분들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헷갈리는 분들은 헷갈리죠. 그런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세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상금이나 납부불손을 가산세나 납부기 한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건데 어떤 때는 가상금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납부불손을 가산세라고 하니까 헷갈려 안 헷갈려요? 헷갈려요. 그래서 국세는 이제 지방세는 나중에 2022년도부터 개정될 예정이고 국세는 올해부터 헷갈린다고 이거 헷갈린다고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상금과 종전의 가상금과 납부불손을 가산세를 통합한 게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우리가 이거는 앞에서 나왔던 건데요. 종합부동산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로 한번 설명 쭉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종합부동산세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부과과세 여기 보면 설명 드릴까요?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과과세잖아요. 그래서 정부부과과세 할 때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있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설명 드리면서 볼까요?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정부부과과세입니다. 원칙적으로 정부부과과세예요. 그래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정부부과과세. 근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납부기한 내.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느냐? 납부지연가산세가 이제 적용됩니다. 자, 그런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보세요. 이 납부지연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되는 세금은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되는 세금은 특별히 종전의 가상금 규정이 적용돼요. 그래서 납부지연가산세가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미리 말씀드리면 납기로 합니다. 그 12월 15일 하루만 딱 지나도 12월 16일이 되면 종전의 가상금 고지서를 바꿔서 납부기 한 미납하면 3% 종전의 가상금 규정이 적용돼요.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5%로 이렇게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됩니다. 이게 합한 게 종부세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종전에 우리 지방세에서 아까 중과상금 규정이 있었잖아요. 여기 봅니다.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중과상금 0.75%. 요거는 없어졌어요. 요거는. 요거는 납부지연가산세 안 들어왔어요. 지방세만, 가상금만 중과상금 규정이 있고, 국세는 그냥, 이제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고지서를 통해 징수할 때 하루 딱 지나면 3%,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예외적으로 납세무자가 고지서를 통해 버리고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 고지서 날라온 곳을 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는요. 자, 먼저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고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나중에 처음 공부하면 나중에 배워요. 신고납부 선택한다는 것은 고지서 날라와서 시중에 버렸어요. 신고납부 선택한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납부 선택되는 거니까 신고기한 내 아예 신고지 않는 하지 않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고요.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어요. 그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9회 시험 때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X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고요. 또 이럴 때는 신고납부 선택할 때는 납부지연 가산세도 납부지연 가산세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일 0.025%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이렇게 가산세 규정이 이렇게 정됩니다. 그래서 특이한 게 3% 이렇게 정된다는 거. 자, 요걸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여기 보세요. 자, 원초로 납부지연가산세 3% 깔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5% 정되고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는 경우에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요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요. 교재 앞으로 가셔가지고
42페이지, 기본서 42페이지에 거기 종합부동산 국세가산세 핵심 나와 있죠? 별 표시하시고 핵심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더 요거 설명드렸습니다. 교재 납부전가산세 거기다가 가로 3%, 1을 0.05%, 요거를 추가적으로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핵심 정리에 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보세요.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라는 게 있는데 이걸 모르는 분들은 나중에 배웁니다. 하여튼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예정신고납부라고 해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예정신고납부합니다. 요거 신고일 하루 딱 지났다 그러면 신고불성실가산세. 양도소득하는 달부터 2개월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습니다. 역외거래에서 국제거래라고 종전에 돼 있었는데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한행위일 때는 60%고요. 하여튼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제 납부지연가산세가 일일 0.05% 적용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 내용들은 공부했던 분들은 읽어보시고 양도세를 공부 안 했던 분들은 이건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적용된다는 거. 차이점은 종합부동산세는 3%,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세금들은 납부지연가산세가 3%가 적용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3%가 적용됐잖아요. 이렇게 납비납부하면. 그죠? 3%가. 자, 그런데 양도소득세처럼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애초에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은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종전처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차이점 비교해서 알아둡니다. 자, 그 얘기가 42페이지 핵심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표에다가 별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는 한번 보겠습니다. 44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가산세 비교를 보겠습니다. 지방세를 보세요. 44페이지. 취득세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납부 불성실했다. 그러면 신고기는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더라. 거기 교재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요 얘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 그래서 교재에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취득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나와 있는 거. 44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44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신고, 자, 취득일로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가산세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결국은 일반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무신고, 부정무신고 납부세액 40, 역외거래는 60%, 부정한행위일 때, 그 다음에 과소신고했을 때 10%,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을 때는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에다가 과소신고 납부세액에서 부정, 신고 납부세액을 뺀 금액의 10%를 합하는 건데 이렇게 복잡하게 안 나온다 그랬어요. 구해보라고 여러분한테 그냥 40%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 길게 돼 있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하루만 딱 지나도 40, 20, 10% 적용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최대 지방세는 75% 한도 내에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5%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된다. 취득세는 공부했던 분들, 기본과정 공부했던 분들은 취득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어가지고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매각까지 했다. 그러면 산출세액 몇 프로? 80% 중과산세 적용됩니다. 자, 근데 등록면허세는 일반 가산세는 취득세랑 똑같아요. 신고불성실가산세 40, 20, 10%. 일일 0.025% 납부불성실가산세 똑같습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없다는 거, 요거 나중에 자세히 또 배웁니다. 재산세는 으뜸 경우에도 아까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합니다. 재산세 문제에서 뭐안 했다고 가산세 적용되면 무조건 틀리고. 지방교육세는 뒤집자이십니까? 항상 조세 총론에서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보면 뉘집 자식이냐? 족보. 뉘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할 때 무신고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거기 교재 기본서 밑줄입니다. 예. 왜냐하면 부가세예요. 본세에서 이미 보세요. 취득세 납세 문제가 취득세는 신고납부 안 하면서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만 신고납부할 일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본세에서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는데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농특세나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여긴 농특세는 없지만 교재 없지만 농특세도 포함해서 농특세나 지방교육세 같은 애들은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고요. 이미 그래서 특이하게 농특세,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목은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왜? 본세에서 이미 신고불성과산세를 부과했으니까. 특정 자원본 지역자원실세는 신고 납부합니다. 그럴 때 일반 가산세 똑같습니다. 취득세랑. 종부세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목별 가산세 비교해서 다 봤습니다. 45페이지 예제 문제.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27회 때 문제 한번 풀어본 단순 암기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입원법상 가산세 관한 내용으로 오른 거 1번 무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일로 인하지 않은 경우 그냥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 몇 프로입니까? 20% 맞네요. 네, 그래서 1번 뭐 확실하잖아요. 정답이었고 뭐 2번 무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일로 인한 경우 부정무신고 가산세니까 몇 프로에 대해 40%인데 50% 돼 있으니까 틀렸고 과소신고 가산세 사기나 부정한 일로 인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 분석이 몇 프로입니까? 10%지 40, 20, 10%. 자, 4번 과소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일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복잡하게 돼 있지만 그냥 40%만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100분의 50이니까 틀렸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계 20%예요? 아, 아닙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0.05, 10만 분의 25 또는 1만 분의 2.5.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산금에 관한 거 설명 아까 다 드렸고요. 교재 47페이지, 기본 47페이지 예제 문제 지방세 납부 제도와 불행에 대한 설명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되 5번 지문 같은 거 보시니까 가산세란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산출한 세액의 가산에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을 포함한다. X 여러분들 가산세 가산금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었고요. 납기전 징수 이런 건 다 참고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쭉 넘어가서 어디로 가시냐면 49페이지 이런 것들 용어 읽어보시되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은 하여튼 특수관계인을 한번 보세요. 49페이지 30번 특수관계인 양가로 1번 친족관계 등이 있거나 뭐 6촌인의 혈족, 사촌인의 인척 외울 필요는 없고요. 참고적으로 읽어봅니다. 친족관계 등이 있거나 양가로 2번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거나 넘어가시면 50페이지에 경영지배관계가 있거나 그럴 때 우린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자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 가산금 이거 다 배웠고 그 50페이지 보면 기타 용어 종이에서 면세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걸 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 있었는데요. 자, 요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기본서 여러분 50페이지입니다. 자, 면세점, 소액 징수 면제 이런 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별표 3개입니다 여러분. 자, 별표 3개예요 여러분. 그래서 50페이지 요 기타 용어 종이에서 면세점 양가로 2번 소액 징수 면제, 양가로 3번 최저한세. 이거는 시험에 독립화 문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종합 문제 속에서 이거는 꼭 상식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니까 면세점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세금을 면해주는 면세점. 과세 표준이에요. 이거 과세 표준이 일정 금액 이거 미만으로 바꾸면 틀려요. 이할 때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면세점 적용되는 세금들이요. 오늘은 이번 순환까지는 취득세만 잘 기억하면 돼요. 취득세가 면세점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금인데 취득가액이요. 취득가격이 얼마요? 50만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가격이고 취득가격 50만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으니까 취득가격이 딱 50만원이면 50만원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으니까 50만원일 때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취득세는 취득가격 50만원이 면세점이라는 거예요. 자,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주민세 일부가 이제 이런 게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주민세 재산부는 시군군에 사업소 둔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인데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330제곱미터 연후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3.3제곱미터가 한 평이니까 약 100평 정도요. 말하자면 300평 정도 면적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도 참고적으로 봅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종업원의 급여총액 월평균 금액이 1억 3,500만 원이 과세하지 않은 건데 하여튼 금액 나오면 1억 3,500 면적 나면 주민세 330제곱미터인데요. 예, 참고적으로 한번 보고 취득세만 정확히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소액 징수 면제 있잖아요.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데 일정 세액이 자 산출한 세액이 일정 세액의 미달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징수 앱이 절감을 위해서요.
800원, 1,000몇백 원 받으려고 거기서 보내면 비용 더 드니까 안 받고 말겠다는 거죠. 소액 징수면 적용되는 세 개 세금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얘네들 거기서 장당 세액 얼마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세액이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 한다? 한다는 거.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합니다. 어떤 애들이 소액 징수면 적용된다고요? 재산세. 또 친구 나와야죠.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특이하게도 이렇게 재산세들처럼 직권으로 지자체에 부과징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액징수면 적용된다는 거 상시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등록면허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돼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공짜로 등기등록을 안 해주겠다. 그래서 면세점, 취득세 있는 면세점이나 재산세 있는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없어요.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산출한세액이 그 밖에 등기 등록, 그 밖에 등기가 나중에 배웁니다. 등록면허세는 말소 등기 변경 등기인데 그 세율보다 말소 등기 변경 등기 세율이 6,000원이거든요. 그보다 적을 때는 그 밖에 등기 등록 세율 6,000원을 적용한다. 이 말은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 계산됐습니다. 무조건 얼마 납부한다? 6,000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계산했더니 만약에 4,800원 나왔습니다. 얼마 납부합니까?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최소한 6,000원 받고 등기 등록 업무를 대행해주겠다. 최저한의 세금 받 이게 등록면허세의 최저한세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에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예요.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X입니다. 무조건 등록면허세 얼마요? 6,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다 여기까지 봤고 넘어갑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54페이지 제2장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시험에서 요 제2장은 별표시를 3개 하셔야죠. 올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 지금 보다가 매주 보다가 지금 안 보이시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제 얼굴을 뵈니까 아 건강하구나 이렇게 알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실강으로 뵀던 원래 뭐 인강 수강생들 그렇지만 실강으로 뵀던 분들 어떻게 지내는지 또 그다음에 궁금합니다. 여러분 궁금한데.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또, 인강 수강생분들 전국에 계시고, 여러분들께, 힘내시라고 제 마음을 담아서, 나태주 시인의 시한편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빈다라는 시인데요. 멀리서 빈다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아, 마지막 부분은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여러분들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지 말고 잘또 하셨다가 우리 학원에서 실강의로 뵀던 분들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가 곧 다시 뵙길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강 수강생 여러분들, 자, 전국에 계신 분들,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요. 여러분들 아프지 말기를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면서요. 자, 기본서 우리 54페이지 제2장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은 제가요, 요거,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한번 볼게요. 오늘 뭐, 자, 성립 확정에 관한 거, 일단 한번 징수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한번 요거 좀 보셔야 됩니다. 좀 늦었지만 요 성립 확정 소멸까지, 소멸까지는 못 보고 오늘 성립과 확정에 대한 것만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자, 어떤 거냐면,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 납세 의무요.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요. 성립된 납세 의무는 이게 이제 확정이 되고요. 확정된 납세 의무는
이게 소멸하는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됩니다. 그죠? 기초 과정부터 말씀드린 건데, 그럴 때 납세문은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납세문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또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납세문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자, 요 뒤바꿈은 틀리고요. 취득세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문과 추상적으로 성립하냐면,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취득하는 때. 자, 매매한다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고요. 잔금 치르고, 그러면 잔금 치렀을 때 등기 안 됐어도 매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했다고 봐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잔금 치렀어요.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동기하고 열쇠 받았어요. 사실상 취득했을 때 그때 취득자는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근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냐고요? 아직 세금계산 안 했잖아요. 자, 확정은요. 확정은 구체로 확정. 자, 이건 뭐냐면 납세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여러분,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항상 이걸 떠올립니다.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자, 여러분, 취득세는 누가 세금 계산한다고 아까 배웠어요? 징수 방법.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합니다. 즉, 취득세는 납세무자가 납세를 확정하는데, 자기 골방에서 세금 계산했다가 던지고 저 거실 나와서 세금 계산했다가 찍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산된 세금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신고하게 되면 취득세는 납세무가 구체로 확정이 된답니다. 세금 계산에서 신고하게 되면 이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납부할 의무가 확정이 된다고 얘기하고요. 신고하는 때.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금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봅니다. 그럼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어떤 지방세, 어떤 거예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이요. 자,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네 가지,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이제 확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멸이요. 납부하면, 세금 납부하면 납부할 의무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납부 등을 통해서 납부할 의무는 소멸합니다. 재산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재산세는요, 과세 기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 그래서 자,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는 세금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는 세금들. 취득세는 취득할 때 부과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부과하는데,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1년 44절 재산을 갖고 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1월 달에 재산을 사서 3월 달에 을한테 팔아. 을이 그것을 사서 병한테 5월 달에 팔아요. 병이 그것을 사가지고 10월 달에 정한테 팔아요. 그러면 당연도 지단세는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재산세 같은 세금이나, 친구 나오면 같이 따라다니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들은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는데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항상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뭐든지 판단합니다.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항상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요? 6월 1일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산세 한번 볼까요? 갑과 을이 부동산을 매매해요. 매매합니다. 그럴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만약에 20년 5월 31일 날 잔금 치렀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예를 들어서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당연도 재산세는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느냐. 그러면 재산세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냐면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6월 1일 날 보니까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매도인 소유인데 5월 30일에 잔금 치렀으니까 사실상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들입니다. 그럴 때 재산세는 나중에 배울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공부했던 분들, 누가 납세무자가 될 원칙,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잔금 치러 소유하고 있다, 등기 아직 안 됐어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보세요, 과세기준일에, 이렇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추상적이에요?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봅니다. 재산세 같은 세금들, 이렇게
지역자원실세, 특정부동산 종부세는 과세 기준이 똑같아요. 요일날 납세면 성립하고요. 또 주민세 일부도 과세 기준일에 납세면 성립하는데, 주민세 제3분 같은 세금들, 제3분은 과세 기준일, 요거 7월 1일입니다.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돼요. 29회 시험 때도 물어봤었고. 그 다음에 얘는 시군군에 사업소를 둔 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인데, 과세일 7월 1일이고, 균등분은, 주민세는, 여러분, 자, 보세요. 균등분 주민세는, 여러분, 얘는 어떤 거냐면, 시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여러분 다 주민세 내고 계시잖아요. 자, 시군군에 재산이 없어도 주민등록 전입만 돼 있으면 그 세대주한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죠. 요거 과세 기준일 똑같습니다. 이게 달랐었는데, 자, 작년부터 과세 기준일 7월 1일로 다 똑같습니다. 주민 저 올해 바뀌어서. 그래서 요거 재산세대로 다르다는 걸꼭 비교합니다. 하여튼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부할 무과 수상조 성립합니다. 근데 아직 왜 추상적이냐? 세금계산 안 했잖아요. 재산세 같은 세금은 어느 때 납세무가 확정되느냐? 자, 누가 세금계산하냐는 건데, 재산세는 누가 세금계산해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지자체 장이 세금계산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지자체장이 세금계산하는데, 과세관청에서 세금계산할 때 우리는 과세권자가 세금계산할 때 결정한다는 표현을 써요.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납부할 의무가 구체로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이미 나온 것이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협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이렇게 물어봐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가 어떤 거냐고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과세로서 지방기록세, 이렇게 보통 징수하는 세금들이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것도 고소해 달라고 하니까 결정한 때 확정되고, 하여튼 재산세, 지역자원실세만 잘 기억하고요.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국세에서 결정한 때 확정되는 국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지만, 납세의무자 고의소유통에 버리고 신고나 포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예외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하여튼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같은 애들이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은 신고하는 때 확정되지만, 예외적으로 무신고, 신고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원칙은 신고 납부하니까, 예외적으로 보통 징수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되지만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다. 무신고는.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자 신고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OX요. 신고 있더라도 결정하는 때 아닙니다. 신고 있으면 신고하는 때고, 신고 없을 때가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또 납부하면 납부등을 통해서 납세문을 소멸하는 거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납세 성립합니다. 교재 나와 있는 거예요. 밑줄이고요. 자, 취득하고 나서 60일이 경과하는 때 이러면 틀려요. 취득하는 때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자, 면허에 대한 건 시험에서 안 나오니까 필요 없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거기 밑줄입니다. 교재. 재산권 등그 밖의 권리를 뭐 하는 때? 등기등록하는 때입니다. 등기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니에요. 등기등록하는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역자원실세는 특정 자원분은 생략하고, 특정 부동산분이 재산세 친구 중요한데, 과세 기준 6월 1일날 납세금 성립합니다. 재산세랑 똑같고, 종부세도 과세 기준일에 납세금 성립합니다. 다음 중 납세금 성립식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거 골라라. 얘네들이요. 재산세, 지역자원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 같습니다. 지방 소비세는 중요하잖아요. 줄걸 필요 없어요. 부가가치세 곱셈이 껴서 받는 세금이니까 그냥 부가가치세 납세 성립하는 때 얘도 곱셈이 낍니다. 주민세 밑줄이죠. 재산분과 균등분은 과세 기준일에 납세 성립하는데, 재산세처럼 과세 기준일이 한대 달라요. 얘네들은 재산세들은 6월 1일인데 얘는 7월 1일이라는 거 밑줄이고요. 종업원분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득세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들은 일단 시험 쓰지 마시고요. 소득세 봅니다. 소득세는 법인세, 부가세, 얘네들은, 자,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해요. 소득세 같은 세금들,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데,
저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 신고하라면 1년 신고하다가 판나니까 기간을 단위로 과세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데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소득세 과세기간으로 할때 11월 11일 날은 빼빼로 되어 있는 소득세 계산할 수 없어요.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비로소 소득을 전부 다 1월 1일부터 소득을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이때 납부할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자, 이거 예외는 뭐 공부했던 분들만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 표준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요. 달의 말일인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이 양도를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예요. 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소득세 납세금 성립시키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다. 소득 얻은 때다. 소득 발생할 때다.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돼요. 소득세 납세금 성립시키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지. 11월 31일. 뭐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할 때, 양도하는 때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이때 납부할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왜 추상적이냐?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모르는 거고요. 자, 과세가 끝나는 때. 자, 법인세 부가세도 이런 거 원칙만 상속 계시는 때. 증여세는 증여에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입니다. 지방세 가산세는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 납세금 성립하는 때. 취득세 신고 납부 불성실했다? 그러면 가산세. 그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 납세금 성립하는 때니까 취득하는 때입니다. 뭐 그런 거.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문서 작성하는 때 이런 거 밑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요, 그냥 본세를 따라가요. 그래서 그 본세 납세금 성립하는 때입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어촌특별세는 취득하는 때. 뭐, 자, 그 다음에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언제입니까? 과세기준 6월 1일. 자, 지방교육세가 취득세 부과세일 때는 취득하는 때고, 이런 식으로 본세에 따라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좀 보시고, 수시부과에서 징수하는 조세, 수시부과, 절 보셔야죠. 수시부과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나 국세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할 때. 수시부과는 때 아니에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고 3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니에요. 수시부과, 절 보셔야 되는데, 모니터를 꼭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할 때 요겁니다. 수시부과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이런 것들. 자,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에 요게 조금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자, 한번 봅니다. 그다음에 납세 뭐 우리가 성립시기 이렇게 해서 봤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국세에는 이제 가산세 관한 게좀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국세는 그 교재 나왔다시피. 근데 복잡하게 바뀌었는데 이거 아, 글쎄요. 시험에서 이거 일일이 물어볼 가능성 높지 않고, 이거, 일일이 여러분들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냥 그 가산세 관한 거, 자, 국세, 가산세는 그냥 참고적으로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납세무 확정인데요. 저 확정인, 자, 납세무 확정, 죄송합니다. 자, 확정인데, 납세 확정에 관한 것은 여러분요, 확정에 관한 것은 시간이 조금 많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는 확정하는데 확정 시기 한번 볼게요. 교재 여러분들 그 성립 시기에서 55, 56, 57페이지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 그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각 세목별 납세는 성립 시기를 연결한 것으로 틀린 거라는데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 되는데 그래요? 아니죠. 언제라고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나머지는 맞습니다. 납세는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누가 납세를 확정해요? 세금 계산 납세무자가. 어느 때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 세목의 예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데네 가지.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부세도 신고납 선택할 때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봅니다. 자, 보통 징수나 부가세는 세금은 누가 납세를 확정해요? 누가 세금 계산해?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거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과세 주체가 과세금과세액을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과세관청에서 과세금과세액을 원칙적으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가 어떤 거냐?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일 때 종부세.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가 결정한다고 적용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결정한다고 적용되지만 납세면허 고시통해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면허가 확정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납세면허 확정은 누가 생계사느냐만 잘 아시면 됩니다. 징수 방법만. 그 얘기가 57페이지에 그 다음에 58페이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징수예만 밑줄을 그으세요. 58페이지 신고하는 때 적용되는 세금들, 지방세, 국세 지금 설명 다 드렸죠. 밑줄 쫙 거시고 세목별로.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부과과세 방법. 자 보통 징수에서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적용되는 세금들 세목의 예를 아시는 게 중요하고 거기다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동 확정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9페이지 참고 징수 방법 여기다가 별표시를 딱 해놓고 여러분이 요 펴요. 신고 납세문자 신고하는 때 적정되는 세금, 결정하는 때 적정되는 세금 제가 지금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 예에다가 제가 설명드린 요 예에다가 여러분들이 예를들을 결정하는 때 적정되는 세금이 어떤 건지 지방세와 국세로 나눠서 밑줄을 잘 그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어떤 건지 그걸요. 예제 문제 한번 풀고 오늘 정리를 슬슬 하려고 합니다. 예제 59페이지 예제 문제를 보니까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서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거른 것은 자 신고하는 때 확정되면 신,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되면 결 외치면서 취득세는요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어느 때? 원칙 신,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종부세는요 원칙 뭐예요? 결정하는 때 정부과세니까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다만 얘는 고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걸 잘 봐야 돼요. 이해 이 문제 이거 많이 틀렸어요. 원초로 과세관청 결정에서 확정되는 지방세 고르라고 했는데 종부세까지 골라가지고 종부세는 결정하는 때 원칙 확정되는 국세입니다. 고르면 안 되고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니까 뭐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고 양도세는 신의 결이에요. 원칙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요. 그래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는 모두 고른 거였는데 뭐만 고르셔야 돼? 재산세만 골랐어야 됩니다. 종부세 고르면 안 되고요. 국세지방세 잘 보시고 60페이지 제2절 납세무 소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는 납세무 소멸에 관한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할 때 소멸에 관한 얘기. 그래서 다음 시간에 소멸에 관한 거 기한을 신고 뭐 수정신고라는 거 이런 것들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취득세, 지방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첫 시간이어가지고요. 아까 멀리서 핀다, 나태주 시인의 시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잘 하여튼 이겨내실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만 오늘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우리가 쭉 여태까지 기본 과정에서 많이 했었고요. 자, 한 가지만 오늘 복습하고 마칩니다. 자, 납부지연 가산세, 종전의 가산세, 가산금과 납부불성일 가산세를 통합한 거죠. 국세. 지방세는 가산세, 가산금이 가산금 규정이 종전처럼 있는데 국세만 지금 가산금과 납부불성일 가산세를 통합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 원칙 정부과세 하는데 고지세 기준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납부지연 가산세 3% 깔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5%로 10만 분의 25로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은 예정신고기한 확정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일 가산세 어떻게 깔아놓는다고요? 40, 20, 10% 깔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5%로 납부지연 가산세 정된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 꼭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우리 징수 방법 그 다음에 납세무 성립 시기들 좀 몇 가지 봤습니다. 자, 납세무 성립 시기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요것만 일단 꼭 기억하세요. 자, 납세무 성립 시기에서는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 취득세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사적 들어가면 안 되고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실세, 특정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때요?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다? 6월 1일.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은 과세 기준일 언제? 7월 1일. 7월 1일. 그 다음에 7월 1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라는 거 그럼 꼭 기억하고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다만 양도리 속하는 그 과세 편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고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꼭 기억하고요.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한 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농어촌특별세나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 납부 승입할 때 얘들 부가세들 납부 승입하고 그 다음에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문서 작성하는 때고 문서 작성하는 때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산세 국세 가산세는 복잡한데 지방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져는 복잡한데 지방세는 가산세 지방세를 가산할 그 지방세 납세를 성립하는 때입니다. 취득세 신고나 불성실할 때 가산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나 불성실했을 때는 등기 등록하는 때 가산세 납세를 성립한다. 수시부과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 요거 에? 수시부가 하는 때도 아니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이거 꼭 기억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확정은 하여튼 누가 생계산하느냐 징수 방법만 아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건강하게 잘 챙기시고 여러분 하여튼 무사하고 또 아프지 말고 그러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하면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